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려고 원수 마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대적자를 붙였나이다. 이미 창세기에서 여자 후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오시면은 뱀을 잡고 이 땅을 통치한다고 예언하셨나이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이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심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핵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제 영을 잡는 일만 남아있나이다. 우리 인격이 더러우니 오늘도 말씀으로 깎아주시고 때려서 바른 길만 가도록 사상전쟁에서 할렐루야 승리하는 인격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에 자유를 얻어 싸우니 자유로운 길을 가면서 이 악한 세상을 박차고 나가서 흑암을 뚫고 주님 빛으로 오실 때에 빛을 가지고 공중에 만나게 되겠나이다. 3대 무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제 6장에서 목록적 계시에서 6장 3절에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이 큰 칼을 가지고 그 말 탄 자가 화평을 제합니다. 그 목록이고 이제 본론에서 8장 9장은 붉은 말 청황색 말의 본론인데 일곱째 인 마지막 인이죠.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 됐습니다. 그 8장 1절 일곱째 인 그 일곱째 인 속에 이제 일곱째 인은 목록입니다. 그 본론이 일곱 나팔로 나오고 또 일곱째 나팔 속에 결론이 일곱 대접으로 나와서 끝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밧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봄에 내가 누구냐 우리 형님 요한 사도가 봤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꾼들인데 시위한 둘러선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1958년도 3월 19일날 북한에서 월남한 이내자 목사님이 받은 이 계시록 원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두 가지인데요 해석은 음성으로 받은 것이고 참고 이렇게 참고부한 것은 이 목사님을 중심해서 모인 종들이 구약 성경에서 짝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찾아온 것은 정확하지 않다. 내가 음성으로 받은 것만 정확하다고 강고를 했어요. 알았어요? 예, 받은 것만 읽어드릴게요. 총론 8장은 재난의 동기인데 이것은 개별적인 계시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줄 적에 재난이 무엇으로서 근본을 삼고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 혁명적인 인민투쟁을 피 섞인 우박으로 보이고 둘째는 전 세계를 멸망케 할 악마적인 정책을 불타는 큰 산으로 보여졌고 교회를 부패케 하는 위선자들이 교회를 망칠 것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로 보여졌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근본을 삼고 이 땅에 재난이 온다. 그러므로 이 땅의 3분의 1이 악마의 정권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재난을 가져오는 동기이다. 본문 해석 1절서 5절까지 반시 동안 고요하였다 함은 역사적인 계시에서 개별적인 계시로 전환됩니다. 그게 이거는 뭐만 하면은 6장에서 목록이 나타났는데 자 목록을 들어가서 목록 속에 들어가서 개별적 계시다. 그렇게 붉은 말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개별적인 계시로 전환이 됐다. 해석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는 그때에 불을 담아 이 땅에 쏟음은 이게 이제 3절 말씀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해석이 이렇게 나왔어요. 성도의 기도할 기한은 종결이 되어가고 이제 끝이 나고 끝이 다 가까이 오고 재난이 시작됨을 가르칩니다. 6절 일곱 나팔은 재난이 계시되는 표시이다. 그 다음 7절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민족적 혁명으로 오는 재난의 동기다. 이거는 해석입니다. 받은 해석. 다시 말하면 파괴적인 투쟁이다. 그 다음에 땅의 우박이 떨어졌다는 것은 안정시에 무심중 일어나는 투쟁이다. 그 다음 우박과 불이 나서 땅 3분의 1을 태운다는 것은 해석이 일시적 투쟁 같으나 땅 3분의 1을 점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8절 9절은 불붙는 큰 산은 전 세계를 노리고 있는 악의 사상이다. 바다에 던져온다 함은 세계 민족이 공고와 혼란에 빠지게 될 때 그 악의 사상이 지상의 3분의 1을 점령하게 된다. 생명 가진 피조물이 죽는다는 것은 자유가 도살을 당함을 뜻한다. 자유가 박탈당한다. 도살, 죽는다. 배 3분의 1이 깨어졌다는 것은 교통의 자유가 3분의 1이 타살을 당합니다. 교통이 죽었다. 3분의 1이 못 쓴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 무역의 교통이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10절, 11절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이름은 쑥이라 함. 이 뜻은 가장 열렬하게 보이면서 진리의 탈선이 되어서 쑥물을 먹여서 모든 영혼이 죽게 되는 광경이다. 강과 샘에 떨어진 별은 교회를 망치는 별이라고 본다.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였으니 유다서 13절에 이것은 참고입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해 3분의 1, 별 3분의 1, 달 3분의 1, 낮 3분의 1이 침을 받아 빛을 내지 못한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강성한다는 것이다. 밤도 그러하다함은 낮도 밤도 그러하다함은 불신자까지 들어간다는 것이다. 밤은 불신자. 그래서 간단히 그 해석은 간단히 왔어요. 근데 이 해석 주변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두 가지로 갈라지거든요. 빛의 역사, 어둠의 역사로 이 많은 구약 성경을 목적, 그 결론을 맺은 건데 뱀하고 아담과 싸우는 결론이 계시록인데 뱀이 졌다. 예수가 이겼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28장에서 재난의 동기인데 지금 이 계시를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몇 년입니까? 58년도 받았으니까 68년, 78년, 88년, 98년, 2008년 그리고 55년이 됐잖아요. 55년. 그 55년 동안에 얼마나 성경이 이루어졌느냐. 많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8장은 제목이 재난의 동기, 재림 때, 이 지구 종말에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계시록 외에는 재앙이 없어요. 계시록 속에 축복도 재앙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짐승의 비밀이 이제 17장 7절에서 나오는데, 일곱 머리 짐승. 근데 이 일곱째 머리, 왕은 여덟째 왕입니다. 그렇게 스탈린하고, 후초프, 또 오늘 푸틴이가, 일곱째 머리인데, 후초프는 여덟째 왕, 구장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지갱 열쇠이라서, 이건 타도적인 게 아니고, 미혹적인 거, 계율인데, 여기 이제, 붉은 말이, 이제 6장에서 목록이, 이제 본론에서,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칼 막스. 이 칼 막스는, 유물사관을 주창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종교는 아편이고 무신론이고 신이 없고 물질 세계에서는 물질을 잘 나누어 써야 된다는 마귀 변론입니다. 마귀의 개변인데 유물사관. 근데 칼 마크스의 족보를 보면요, 이 칼 마크스를 알아야 공상당을 압니다. 그다음 붉은 말을 알게 되고 청황사 알게 되는데. 1818년도 옛날이죠. 1818년도에서 1883년까지 살았는데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공산주의자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그 귀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독일 변호사입니다. 근데 신학자가 있었는데 포엘바호라는 신학자 영향을 받아서 또 헤겔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변증법이 유명하잖아요. 헤겔의 변증법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확립해서 영국의 경제학 또 프랑스의 사회주의를 종합하여 공산주의의 체계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 변증법은 이것입니다. 삼각형 걸어놓고 정, 반, 합. 정을 말할 때에 분명히 반대파가 나옵니다. 반대파가. 예.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합이 되는 거예요. 예. 정을 말해놓고 정, 오를 정자, 발을 정자, 정, 반, 반대파. 여기 끝에 가서는 합, 합할 합자. 그 정이 있어도 반대파 있어도 끝에 가면 다 하나다. 이게 마귀의 개변이에요. 틀렸죠? 정은 정이고 반은 반이지 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 해결이가 말한 변증법은 정이 큰 소리 쳐도 끝에 가면 다 반대하고 합해지게 너 다 죽었다 이 말이죠. 이게 마귀 개변입니다. 그러니까 유물사관은 뭐냐? 유자는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돈이다. 다른 거 없다. 여러분도 오직 돈이죠? 아니야? 그럼 오직 뭐야? 오직 진리지. 오직 예수지. 그게 막에 들리면은 돈이 앞에 오는 거예요. 돈이 눈을 딱 막아가지고 돈밖에 안 보여. 그래서 500원짜리 돈 좀 보세요. 구멍 있나 없나? 없잖아요. 옛날 구멍 있었어, 옆전이. 요즘은 돈밖에 없어서 구멍 막아버리죠. 자, 역사를, 인류 역사를 경제 방면으로 보아서, 경제적으로, 돈으로 볼 때, 계급 투쟁을 역사 근거로 하는 역사가입니다. 그게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 돈 없는 사람이 뺏어와 갔어. 왜? 같이 나눠 먹자 이게요. 그 이 주장이 공산주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은 좋은 것도 원수지만요. 돈이 원수요. 예? 또 줘라요? 눈다요? 여, 돈 없는 사람, 여, 일곱 별을 봐. 여기 쳐다봐. 이거 강대상을 쳐다보면 조립이 도망갑니다.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그, 이 땅은 마귀 것이에요, 전부. 그게 마귀가 이 땅에 있는 이상은요, 성도는 무릎에 거품같이 떠서 살아야 돼. 뜬 돌이 돼, 뜬 돌. 땅에 속하면 안 돼. 이 사상이다, 사상. 그렇다고 해서 밥도 안 해먹고, 잠도 안 자고, 공중에 집안에 지놓고 올라가, 그, 언덕방에 사면 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마귀 집에서 이겨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겨서 오라. 뭘 이긴대? 주먹전쟁 아니에요. 물질전쟁 아니에요. 사상전쟁. 예? 그러니까요, 유물사가라는 것은 인류 역사를 쭉 공부할 때에 뭐가 최고냐면 돈이 최고다. 그래서 계급. 그래, 계급투쟁을 하는데, 무산대중이, 노동자, 농민이 낙가망치 두고 나가서 부자를 때려 죽이고 돈 뺏어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 사회주의라요. 그 가난한 사람은 편해. 일도 안 하고 부자 벌어놓고 뺏어먹으면 돼. 그 한국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한국 정치도 노무현하고 그 지금 가난한 사람 전부 이름 조사해가지고 매달 얼마 주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 사상이. 예?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절반은 공산당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이번에 공약이 뭐예요? 65세 이상은 무조건 20만 준다는 거야.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그래서 당선되니까 돈이 없어 못 주겠대요. 그렇게 고쳐야 돼요. 그렇게 야당에서 에이, 거짓말 대통령 하고 난리 났잖아요. 나도 가만히 있으면 20만 받을 게 있는데, 받으면 태부살 했더만 안 준다, 그 나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먹을 게 있으면 그거 받으면 안 되거든요. 공산당 거거든. 공산주의거든, 그것이. 예? 받는다고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거 받지만은, 마귀가 주는 건 안 받아야 되지, 원칙은.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유물론은 뭐냐? 유물사가 아니고 유물론이 있는데, 자연의 본질은 물질이요. 이게 타락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땅 만들자, 6일 동안. 그 하나님은 저리 가세요. 하나님 만든 물질을 우리가 다스릴게요. 그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우리는 기독론은 뭐냐? 예수주의. 유물론은 물질주의. 그 공산당은요, 종교가 없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사람이 만들었다 해. 자, 정신적 현상도 물질적 작용에 불과하다고 하는 학설입니다. 이 정신세계도 머리도 내지, 내. 내가 물질이잖아. 그걸로 끝내버리지. 뭐, 영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낙하망치로 부다를 죽이는 거죠. 기독교를 죽이는 거죠. 종교를 죽이는 거죠. 타도혁명. 타도적인 두드려 부수는 혁명의 불길. 그래서 첫째 나팔은 따라하세요. 민족적 혁명 불길. 둘째 나팔 사회 혼란의 불길. 셋째 나팔 교회 혼란의 불길. 넷째 나팔 악의 발전기. 혁명의 주동자들은 이제 여기 레닌이 나오고 스탈이 나오는데요. 레닌이 어떤 사람이냐? 1917년 10월 17일 날 사회주의 혁명을 했잖아요. 인민위원장이요. 대표자. 인민 중에 대표자. 그게 노동자 중에 대표자. 서기장. 응? 면소 가면은 면장이 있잖아요. 근데 공산당은 면장이 없고 서기 중에 대장이야. 서기장. 알았어요? 그 김일서에도 김정일도 인민위원장, 인민의 위원장이지 자본주의가 없어, 그게 이제 자본주의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는 헌법이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인민공화국이 한자가 달라요. 우리 남한은 민주공화국인데 북한은 인민공화국이요. 잘 분별 안 되죠? 근데 서민들이 보기에는 인민이 더 좋아. 왜? 노동자가 주인이다 이게요. 부자는 가라 이게요. 그래서 부자하고 공산당 원수기 때문에 공산당 부자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땅 3분을 다 잡아먹었어. 그것이 종말의 주님 재림 때 재난의 동기다 이게요. 그 어디서? 아시아에서. 세매 장막에서. 1917년부터 57년까지 40년 동안 땅을 3분의 1 불태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뱀의 후손들인데, 가인의 계통에서 사울의 계통, 그러면은 예수님 제자 가룟유다 계통,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마귀가 쓰는 정치적으로 1917년부터 출발했어요.
네, 1919년, 2년 지난 다음에, 러시아 항제 군대가 있어요, 항제군. 러시아가 재정 러시아한테 부자하느라, 재정 러시아는 자본주의였어요. 항제군의 장교를 11,000명을 죽였어요. 11,000명을. 또 그 가족들을 위안부로 보냈어요, 위안부로. 가족들. 부자 가족들, 교회 가족들, 또 히랍 정교회. 그 러시아에는 기독교가, 천주교가 있고요. 히랍 그리스 정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루터가 종교계에서 나왔어요. 그 유대교에서, 은혜로 넘어올 때에 세 가지로 갈라졌어요. 천주교가 큰 집이에요, 큰 집. 천주교에서 사상이 달라가지고 그리스 사상으로 헬라 사상으로 헬라 정교회가 나가고 그 정교회가 지금도 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에 들어갔어요. 언제? 8세기 말 9세기 초에 그게 지금 천년 전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그리스 정교회 신부가 그게 천주교하고 비슷한데 좀 사상이 달라요. 그 신부가 4만 명이 네린의 칼날에 죽었어요. 네린이가 스탈린 선임자인데 우리는 자본주의는 잘못됐으니까 박살내버리자. 그거 우연이 아니고 계시록 6장 3절이 이루어졌다 그 말아요. 그러고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지금까지 성경도 안 된 게 없고 성경만 길이고 진리입니다. 성경을 떠나면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누굴 만나느냐? 위에서 오신 인자를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만 만나면요, 예수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인들, 그리스 정교회가 천주교에서 갈려나는데, 그 교인들을 50만 명, 또 사병을 7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혁명할 때 혁명 동지들, 15만 명을 숙청했어요. 근데 내리는 7년 동안 공산당 정치를 했어요. 근데 같이 일하던 스탈린이가 이제 바통을 받아 후임자가 됐어요. 근데 내리니가 언제 죽었느냐 하면은 이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8장의 내용인데 그런데 해석을 받을 때는 해석이 제목적이기 때문에 그 해석 안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 그 말아요. 알았어요? 그 성령은 이 지구를 돌리는 원동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성령이 끝나면 지구는 멈춥니다.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 됩니다. 그 성령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구가 돌아갑니다. 그, 우리 지구 살겠죠. 딴 하성 가까이고 유성 타고, 유성 있어야지. 그 하성에 사람이 산다 하는데, 모르죠? 거짓말이지. 하나님은 지구에만 아담 만들었지, 다른 성에는, 위성에는 사람을 안 만들었다고요. 그 인간의 학설이죠. 자, 그럼 스탈린이가 선임자 레니니가 죽었는데 1924년도 죽었어요. 그 스탈린이가 이제 바통을 받아가지고 1인 독재로 1931년 우크라이나 곡창의 밀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정치하려고 서방에 다 팔았어요. 그 농사 짓는 농민은 굶어 죽고 농사 안 짓는 저 타국의 사람이 돈 주고 밀 사다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얼마가 죽었느냐? 700만 명. 그때 700만 명 농사꾼들은 다 죽었어요. 농사 짓고 다 뺏겼어요. 우리도 일본에게 쌀 농사 다 뺏겼어요. 예? 36년 동안. 안 당해봤죠? 난 당해봤어요. 일본 순삭 보면요. 지금도 눈에 선해. 키가 쭉 빠지고요. 부수. 남자인데 부추인가 가죽 신발 이 무릎까지 그 말타 때서는 구두야. 그리고 칼 리본도 칼 이만한 긴 칼을 딱 차고 와요. 그 모자는 센터봇이 딱 이렇게 센터봇이 시골에도 순사가 와요. 왜? 뭐 하는지 알아요? 오면 부엌에 가요. 밥뚜껑을 딱 열어봐요. 왜? 밥풀만 묻었으면 나와. 막 마당에 꿀에 앉혀놓고 발로 막 그 무릎 위에 올라서서 막 이렇게 얼마나 아프겠어? 100근짜리가 무릎 위에 서서 막 밟으면요 죽을 지경이야. 그게 밥을 해 먹어도 밤에
아무도 지도서도 모르게 밥 해먹고 솥을 깨끗이 닦아놔야 돼. 안 해먹었다고. 그리고 부엌에 나무가 있으면 큰일 나, 나무. 뭐, 갈비라든지, 뭐, 밥할 때 떼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갖다 놓으면 이거 밥 해먹었다고 막 무조건 두드려 패는 거야. 그러니까, 산에 나무를 갖다 둬. 요만큼 가져와. 저녁에 가서 갔다가 밥 다 해먹고 싹 치워버려야 돼. 우리 밥 안 해먹었다, 이게. 응? 이렇게 살았어요. 36년 동안이요. 예? 놀라지도 않네. 그게 뭐냐?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다, 그 말이요. 조선 사람은 굶어줘도 좋다. 일본을 위해서. 어? 그렇게, 일본만 나라가 잘 되면 된다. 그 대동아 전쟁했잖아요. 어? 일본 섬나라가 아시아를 먹으려고 한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만주로 갔잖아요. 어? 그때 사건들이요. 그, 우크라이나가 저 러시아 북쪽인데, 거기에 스탈린이가 정권을 잡고 농사를 짓는데, 밀농사를 짓는데, 거긴 나랑농사 없잖아요. 밀농사. 그, 밀을 추수해서 영국으로, 다른 나라로 팔아먹었어. 자기 백성 굶어 죽든지 말든지. 예? 그, 몇몇 죽었다고요? 700만 명. 그게 서울 절반 죽었어. 한강 이쪽 다 죽었어. 그만큼 많은 사람 죽었다고요. 700만 명.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스탈린의 비밀 경찰이 600만 명입니다. 그, 누구든지 스탈린을 욕하면 잡아가요. 이런 독재 마귀 용의 세력을 썼어요. 그리고 1946년 2월 9일 날 스탈린이가 연설을 했어요. 소련 사람 모아놓고 연설할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연설 중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선을 그었어요. 우리는 부자하고는 손 안 잡는다. 부자는 보면 잡아먹는다. 응? 마치 뱀이 깨구리 잡아먹듯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뱀이 깨구리 아낍니까? 응? 배고프면 갔다 와. 내일 잡아먹자. 그래. 보내놨다 오면 또 잡아먹어. 뱀은 깨구리 먹는 게 뱀이요. 그 공산주의는 부자를 잡아먹는 게 공산주의요. 응? 그 뭐 부자 돈을 뱀이가 뺏어다 나눠주면 받아먹으면 돼 안 돼? 이 심각한 문제요. 예? 에이, 국가가 그런데 뭐, 국가가 그러면 따라가. 어쩔 것이요. 내가 가서 땅 파고, 내가 가서 일하고, 월급 받아 먹어야 되지. 그게 자본주의라는 거. 자본주의는 개인의 재산이지, 남의 재산을 못 가져가요. 공산주의는 남의 재산이 없어. 다 자기 거야. 공산당은 이 땅에게 다 자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자 것도 내고, 그래서 죽일 것 같아도 죄가 안 된다. 그 공산당 법이 그래. 그게 뱀의 법이라 이 말. 그 법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쁘면 반대해야 되지. 사상 문제인데. 그래서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합할 수 없다. 했는데 58년 스탈린은 훈첩을 합했거든. 우리는 평화 공존이다. 그렇게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 스탈린이가 100%면 훈첩은 200% 거짓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 세상 속에 쏘고 사는 것이 오늘 정치 종교가 KNCC, WCC, 포르메시 됐단 말이죠. 이게 창세기 3장의 뱀이가, 옛 뱀이가 강교해서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동물은 그런 거 안 줬는데 기능을 줘서 거짓말 박사로, 용이 되라고, 마귀가 되라고 만든 거예요. 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창조 속에 움직이지, 뱀이가 보통 땅에 키는 뱀이라면요. 사람하고 말도 안 해요. 근데 그 뱀은 사람하고 말한다니까요. 아담과 말하는 뱀은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 놈이 용이 됐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걸 만든 거예요. 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이기 때문에 주고 싶어서. 아담아, 네가 뱀의 말 듣고 선악과 먹으면 내가 업으로 갈게. 괜찮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뱀 먹고, 뱀 따라가서 선악과 먹고도 천국 앉았어. 아담이 천국 갔다니까요. 누구 공로로? 예수 공로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 줄였고, 하나님은 완전한 신입니다. 불완전하고 뭐 공포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포로 주는 신이 아닙니다. 편안을 줍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써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겠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가면 죽어버린 뭘 안녕이야. 그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불균등한 발전은 멀지 않아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스탈린 연설이가 자본주의는 좋다 하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자본주의 무너진다. 지금 미국에 셧다운했죠. 셧다운 정치가 중단됐어요. 예? 이게 뭐냐? 검정화 끝났다는 거예요. 오바마가 지금 정치를 못해. 공무원들 전부 휴가 가버렸어. 예. 그 법이 통과 안 돼가지고 딱 멈춰진 거예요. 셧다운 그래 빨리 풀어가기도 안 푼다. 야당이 안 푼다. 두고 봐요. 미국과 미국의 정치는 서거라 일장 7절이 끝났잖아요. 이 지금 미국이 돌아간 역사를 성경 모르면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셧다운이라. 셧다운. 셧다운이 영어에 뭔지 중단됐다. 모든 게 중단됐다. 그렇게 특별한 기구 뭐죠 여건하는 그런 것도 하지만은 일반 사무는 중단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백화점 무슨 뭐 또 뭐 박물관 구경, 세계 구경 오잖아요. 문이 딱 닫혔다. 못 들어간대요. 얼마나 손해가 많았겠어요. 관광료도 못 받고. 그 미국 뉴스 잘 들어요 지금요. 오늘 아침부터 할 거예요. 셧다운. 그게 뭔데? 수도됐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수도됐다. 왜? 야당에 반대해가지고. 야당. 우리나라도 야당 있죠. 그 야당이 문제이지. 여당을 하적하는데. 그래서 내린당 내린의 중앙당원 31명 중에 29명이 스탈린 손으로 권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고 1934년 스탈린 자기 당 중앙의원이 137명인데 그 중에 자기와 같이 목숨을 하고 혁명했는데 그 중에 98명을 총사시켰어요. 왜? 스탈린이 밤에 잠을 못 자. 저놈들이 와, 나 죽일까봐 두려워. 그래서 자기하고 저 똑똑한 사람은 다 없애버려야 자기가 밤에 잠을 잘 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적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숙청한다, 숙청. 북한에도 숙청이 많아요. 이설주가 춤췄잖아요. 무대에서 춤췄는데, 이게 춤출 때요, 무슨 그런 뭐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홀딱 벗고 사진 찍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이걸 말을 한 사람 냈어. 근데 이 김정은이가 알아들었어. 그래서 거기 7명을 숙청에 죽여버렸어.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 마누라 춤췄다는 그거 말했다고 죽이고, 근데 장본인을 찾고 있대. 어떤 놈이 제일 먼저 말했느냐. 곧 찾아 죽이려고 찾고 있대. 누수 안 듣습니까? 누수 나왔어요. 내가 뭐 북한 가봤어요. 나도 누수도 간 말이지. 공산주의는 1인 독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반대하면 산수갑산이에요.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져 버려요. 근데 김 목사님 말씀했는데요. 저 한국에 신목사가 있었는데 젊은 목사인데 천주교 비밀을 너무 많이 공개해서 천주교의 고급 신부가 거기서 탈퇴하고 나와가지고 말한 것을 듣고는 한국에서 천주교 그 교황청 밑에 교황청 지하에 금이 꽉 찼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2000년 동안 금을 모은 것이지. 지금 천주교는요, 이따리야 교황청은 국가요, 국가. 교황이, 왕이요, 왕. 일개 국가라니까요. 그 각 국가 대사가 나가 있는데, 거기, 이 말 듣고 딴 데만 하지 마요. 천주교 지하에 금이 엄청 많대. 그걸 신부가 다 나와서 말해가지고, 우리 한국 목사, 신목사가 듣고는 그걸 강에 가서, 계시록 공포하면서 그 말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 가족이 없어졌어요. 그게 아마 잡혀간 것 같아. 그 아는 천주교 간첩, 그 예수 회가 있어. 예수 회라는 단체는요, 사람 죽이는 살인단체입니다. 그 책자도 나와 있어요. 예수 회라는 책자가요. 여기까지 말할게요. 더 말하면 위태로워. 그 막이란 놈은 금, 그래, 음료가 금잔. 들었죠, 금잔. 계속 17장에. 그 천주교 그 음료 때문에 종교개혁 누구죠? 마르틴 루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주는 강한 생이지 내주는 금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나와서 욕 많이 먹고요. 엄청 피해받았죠. 그 스탈린이가 이제 마지막에 노마 정부에 인결받아가지고 우리 시대에 스탈린 다음에 훌초프, 푸틴이가 왔는데 이게
자기 당원을 같이 목숨 걸고 했는데 가만 보면 의심이 생겨. 저님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그래서 잠을 못 자. 그래서 죽여버렸어. 98명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29년 통치를 하고 1953년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아주 계시록 8장의 내용이 선지서의 50%입니다. 50%. 그러니까 이사야 13장에 바벨론 심판하죠. 그 바벨론이 바로 소련이에요. 또 14장에 바벨론 나오죠. 그 스탈린 거 나와요. 떨어진 벼나 개명성아, 너 북쪽에 나라 세웠지? 너 죽어서 무덤에 묻혀내지? 무덤에서 열려왔지? 무덤에 쫓겨났지? 너 악의 후손 다 죽인다. 이게 스탈린의 직설적인 예언이 이사 14장 12절에서 28절까지요. 그 이걸 아무도 몰라요. 왜? 계시록 모르기 때문에. 옛날 바벨론은 아닙니다. 옛날 바벨론은 역사가 되었고 다시 영시대는 그 바벨론에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계시록 시대인데 재앙의 시대. 그 재앙을 피하는 길이 이제 3대 화가 오는데 우리는 땅 3분의 1 밖에 있으니까 땅 3분의 1은 러시아 땅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고 우리는 38선 이남에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진영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화를 피하는 새 일이 터져나가는데 하나님의 인이다. 그것이 학계에서 2장에 스룹바벨 인으로 택했다.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다. 마귀를 쓸렸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총독을 삼아서 도장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남는 길은 인 맞아야 돼요. 인. 이니 뭐냐? 이 말씀을 읽어서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돼. 이 말씀을 입에서 말할 수 있는 말씀 권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종으로 쓴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따라서 이제 땅 산불이 불탈 때 모태똥이도 거들었어요. 모태똥이가 장개설 총통을 자본주의 정권을 대만으로 쫓아내었어요. 그 모태똥은 한 8천만 명을 죽였고 스탈린은 5천만 명을 죽였고요. 1954년도부터 74년까지 모태똥이 20년 동안 공산당 혁명으로 중국 인구가 12억이잖아요. 8천만 명, 1억 가까이 죽였다고요. 그 엄청 많으니까요. 나이 죽어도 포시도 안 나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꽉 자라나서 한 바가지 뽑아도요. 뽑았는지 안 봤는지 몰라. 몇 시간 후 또 꽉 차게 돼. 공산당은 숫자가 많아서 죽어도 포시가 안 나요. 반대를 못하니까. 자본주의에서 8천만 죽었다면요. 난리가 날 거예요. 예? 광주 학살 몇 명 당한 것도 난리 피우는데. 근데 모태똥이가 사람 그렇게 죽여도 한 놈도 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죽은지 알아요? 부자 죽었어요. 공산당 원수가 부자인데 부자, 기독교인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중공에는 지하교회밖에 없어요. 지상교회는 삼자교회는 공산당 교회란 말이에요. 삼자교회는. 그리고 러시아에서 말이죠. 북한에서는 400만이 6.25 때 죽었고 러시아가요. 1924년에서 1953년까지 군부 쿠데타로 고르바초프를 축출하고 옐친이가 정권을 잡고 CIS라는 독립적 연합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련은 역사가 돼버렸어요. 낙하망치는 역사가 된 것은 1917년 스탈린 정권부터 1991년까지가 74년인데 공산주의 USSR이라는 연합공산당 그 동맹국가는 끝을 맺고 이제 러시아 따로 또 그 동맹국가가 12나라 있었는데 다 따로 갈라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같이 한다는 그런 정권이 지금 CIS 정권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 가서요. 다른 천사가 3절에 나옵니다. 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이 제단은 하늘나라 본부 제단입니다. 4장에 하나님 계시는 본부 제단에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실천이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에 예수님이 책을 받아서 그 책대로 이 땅에 바람이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오고 거짓말이
지나가고 수르바벨이 역사하고 바벨이 득세하고 그래서 다른 천사가 말세 종인데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금향로는 5장 8절에 성도 기도가 담기는 금그릇입니다. 금그릇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게 우리 14만 4천 명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세일성과 불러야 됩니다. 이거는 이사 42장 10절에 새노래 불러 세일을 구할 때는 속죄 찬송이 아니고 왕국 건설 새노래를 불러서 향을 채워야 됩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이 성도는 아벨 때부터 순교자들 기도하고 합해서 우리 변화성도 다른 천사 기도 플러스 성도 기도 합해가지고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 하나님 순교자 원한 갚아주세요. 아벨의 피도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올려. 그리고 13장 성가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절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요. 4절에 향연이 기도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천사는 다른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산제사입니다. 6장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중심보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외모란 봅니다. 몸이 교회 왔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늘 올라가야 됩니다. 중심으로 그래서 마태 21장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예배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돈만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 왔어요. 나 알지요? 나 홍길동인데요. 알아요? 알지. 근데 너는 하나님 안 믿고 세상 믿잖아. 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 예배가 그렇게 예배 안 되면 뭐가 안 돼? 뭐고는 해요.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 답답 마음이 답답해. 그 안개 낀 구는 그 눈에 백태진 같아. 눈이 침침한 거지. 백내장 같아. 앞에 안 보여. 알았어요? 대답 안 되지. 예배가 상달 안 되면은 답답해. 예배가 상달되면 살맛이 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전도도 하고.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못 받아. 은혜 받으면 하지 말게 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성령 하락하죠. 근데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식었는데, 난로 불이 꺼졌어. 냉랭해. 못 나가. 불이 붙어야 나가는 거지. 예? 왜 날만 쳐다봐요? 이해가 안 돼요? 이따 예배 마치고 물어봐. 뭐인가? 예? 지금 물으면 안 되니까,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의문이 안 풀리면 내 좀 물어보라고, 개인적으로요. 그 다음,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 역사는 다른 천사 시대입니다, 지금요. 우리 다른 천사의 대적은 네 천사, 예? 네 천사가 있어요. 4대 강국이, 정치적으로. 우리는 다른 천사. 그 다음에, 짐승이 음녀를 타고 나와. 아, 음녀가 짐승을 타고 나와. 말이 까꿀됐네. 음녀 사상이 짐승 정권을 타고 나와. 짐승이 뭐냐면, 네 천사의 주동이, 청황생 말시대, 붉은 말.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그게 예수님이 심판 권세 책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사도요한에게 맡겼어요. 요한아, 네가 다시 오네. 네가 다른 천사 책을 한번 먹어보고 꿀맛이 나지? 근데 2000년 있으면은 너 동생들이 다른 천사를 와서 네가 받은 작은 책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연하리라 했지요? 했어요? 어디에? 몇 장? 10장 7절에서 11절에 그 지금은 다른 천사 시대 다른 천사 따라가자 구원했지요? 내 천사 따라가면 좀 망합니다. 그래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이 아마겟돈에 천도 번개치고요. 백근 우박 떨지면 다 맞아 죽어요. 이게 16장에 나오고요.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이거는 재앙 내린 천사인데요.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자기 교회에서 일곱 천사 나간대. 그 뭐 아는 소리요? 모르는 소리요? 맹탕 앞뒤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전부 지껴라케. 그래서 용이 쓰는 사람이 이만입니다. 이만에는 막이지,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성령을 할 수 없어요. 마귀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자리 차지해서 일곱 명이 내거라. 또 나는 새 언약이다. 어? 나는 다른 보혜사다. 아니, 불신자도 그 말 못하는데 하나님을 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주인인데 이 종놈이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거 한다고 예수님이 자리에 비워줄 것 같아? 이만이야, 정신 차려. 네 혼자 죽든지 하지 왜 많은 사람을 20만 명씩 잡아 죽여. 응? 그 20만 명이 넘으면 돼. 신천지 교인들이. 응? 대단하지요. 우린 지금 몇 명이요? 우린 14만 4천 명이 튀었는데 이제 한 300명 남았어. 인터넷 교인하고 현재 교인하고 한 300명 돼. 인터넷 200명 넘어가요. 이 새벽 예배도요. 35명 들어. 자기 안방에서. 그 컴퓨터 좋지요. 오기 싫게도 컴퓨터 사고 집에서 하면 돼. 똑같아, 예배는. 그 가서, 그 인터넷 성도들 들어요. 세수했어, 아침에? 안 해서? 그러면 예배 안 올라가. 그 내일부터 아침에 4시에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 갈아입고, 양말 신고, 방에서라도 무릎 꿇고, 그래서 인터넷 보라고요. 그게 예배야. 정성을 다 해야 돼. 아침 세수하고 나서요? 안 해서? 세수하고 나와야 돼. 뭐 밤새 묻었을까 그래도 하나님께는 세수하고 나와야 되지. 그래서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그 피는 혁명인데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 피 섞인 우박, 우박은 재앙인데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 푸른 풀, 푸른 초장, 푸르다는 것은 생명기간이 교회가 불탔다. 얼마가 3분 1이. 근데 9장을 보면요, 반대로 나와요. 9장에는 이 푸른 풀을 안 태워요. 9장 2절 보면요. 저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에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이게 마귀 건세인데요. 58년부터 3월 18일 후추어포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근데 8장 7절에는 스타리는 해했죠. 풀다 배웠죠. 이게 아모스 7장의 말씀이에요. 아모스가 종말을 보는데 왕이 풀을 뱄어. 왕은 예수야요.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매장막에 한 천년 동안 심어서 길렀는데 심판 따가 돼가지고 내리스탄에 보내가지고 그냥 풀 뱄어. 40년 동안 풀 뱄다고요. 1억 3천이 죽었어요. 풀이. 근데 우미도다. 우미도는데 아무튼 보니까 황충이가. 와서 풀을 막, 그 풀은 새순 풀을 긁어먹어. 그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황충이 보세요. 왕이 풀을 뱉는데 풀이 움러들 때 순이 나올 때에 대적이 황충이가 풀을 긁어먹는데요. 알았어. 그것도 임하장 캐줄게. 황충이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아모스 7장이 계시로 8장 9장에 와요. 자, 계시로 8장은 하나님이 스타린을 통해서 풀 베어. 그다음 9장에는 풀 쳐보고 풀은 베지 말고 사상만 뺏어와. 알았어요? 그 사상전쟁입니다. 손만 잡아달래. 공산당 좋지? 자본주의가 나쁘지? 그래서 한국도 절반 이상 좌파로 간 거예요. 예? 좌파로 갔어요. 그러니까 풀을 벨 때는 나팔 네 개고, 다섯 번째는 풀을 안 베고, 사상만 뺏어간다. 그게 더 무서워요. 어? 사상을 지켜야 돼요. 그 8장, 그 7절은, 민족적 혁명의 불길이, 40년 이루어졌어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붙는 큰 상가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 바다는 혼란한 세상과 같이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붙는 큰 상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 하나님이 바벨론 보고 이 불탄사나 멸망해사나 내가 너를 박살을 낼 것이니까. 그래 바벨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박살난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일시에 불탔는데 각종 귀신의 새끼들이 다 모였더라. 귀신의 처소야. 귀신들이 다 모인 곳이 바벨론이야. 이것은 모스크바를 중심해서 사회주의 정권이 세계를 덮었는데 그것이 프리메이슨 따블리시시라 그 말이에요. 겉은 불타는 산 같아. 그런데 사람을 잡아먹는 산이야. 그래서 바다 구절의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생명은 자유요. 자 예수는 진리인데 자유요. 예수 진리가 자유를 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로운 법을 주셨다. 자유의 율법이 뭐냐? 믿음이요. 은혜요. 모세 율법은 죽이는 율법인데 자유를 주는 율법은 예수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지요? 예?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율법이 죽었단 거예요. 엄한 율법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였다. 그 율법이 예수 죽인 거예요. 그 예수가 죽어서 율법도 죽은 거예요. 그 땅에 장사 지냈어. 그 율법이 엄한 율법은 모두 땅속에 들어갔어요. 그 제7일 안식도 들어갔어요. 예? 할례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성민, 아브라함의 자손도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피도 양의 피도 땅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예배 안 드려.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위에서 밑으로. 그게 뭔데? 모세 강약교회 끝났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생각나요? 예수가 뭘 마쳤어? 율법을 마쳤다. 그 율법 마치면 끝났느냐? 더 좋은 게 왔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법으로. 그러면 율법 안식일 7일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성경적이야요. 지키면 죄가 돼. 토요일 예배 들으면 저주받는다니까요. 예수가 십자가 일어났는데 그걸 안 믿는다. 예수, 우리 예수 안 믿어. 근데 이것들 미친 것들이요. 토요일 날 모이는데요. 예수 이름을 불러. 예수 피를 또 말해. 그 피는 예수 피 믿고, 날짜는 토요일 날 지키고, 예수가 토요일 날 보냈어, 일요일 날 보냈어. 오늘 무슨 요일이요? 일요일이요. 오늘이 부활 주의 날이요. 사도 요한이가 무슨 날 주님 만났어요? 주의 날에. 몇 장 몇 절? 1장 8절. 그건 알아야 돼. 그거는 기본 상식이야. 우리가 믿는 계시록 예수님이 언제 받았느냐?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요한에게 언제 줬느냐? 주의 날에 밤모섬에 있었더니 주님이 찾아왔어. 알았어요? 그 다음에 10절은요. 세제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이건 이걸 교회 혼란인데요. 자, 첫째 천사는 민족을 죽여버렸어. 5천만 명, 8천만 명을. 민족의 혁명의 불길 칼날이 나타났어. 그 사회가 이 공산당 보고 사회가 혼란에 빠져버렸어. 온 세상이 멸망의 세상이 됐고, 교회도 3분의 1이 쑥이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5절에, 예레미야야, 너만 단물이고 너 바깥에 선지는 다 쑥물을 내가 줬다. 거짓말을. 내가 마귀를 보냈다. 오늘도 스룹바벨 제단만 단물이고 그 외에는 전부 공중건세 붉은 용이 다스리기 때문에 WCC가 쑥물이 됩니다. 평화공전은 없습니다. 멸공진리지. 그 다음 12절에 자, 이 쑥물을 먹고 많은 사람 죽는다겠지요. 이 죽은 사람이 한국 KNCC WCC입니다. 12절 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이 해, 달, 별은 이 지구를 비춥니다. 지금 햇빛 안 떴죠? 이제 6시 반대면 해가 뜹니다. 그 밤에는 달과 별이 있고 햇빛을 받아 바짝바짝 비추고 햇빛이 나타나면요. 달과 별이 있어도 빛이 안 비춥니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낮에 별별로 등산하고 바보입니다. 낮엔 별이 없으며
안비친도 약해서. 약해서, 그 밤에는 해가 돌아갔기 때문에 달이 햇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경이 반사경. 반사경 알아요? 반사. 근데 영적으로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태양이란 말이에요. 자, 시편 89편 37절에는 성도들은 궁장의 확실한 증인이라 이렇게 했어요. 또 별은 계속 1장 20절에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다. 그게 해마다가 별이 3분의 1로 된 것은 육적이 아니고 영적이다. 그 소련에 해비도 없어요? 소련에? 소련에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도 말하네. 내가 기가 둔하잖아. 따라해. 없어요! 따라해. 없어요! 뭐가 없어? 해가. 영적 해가. 육신 해는 있어요. 육적인 해는 세계 똑같아. 미국도, 소련도, 해가 또. 그런데 소련은 해가 없어졌어. 3분의 1 어두워졌어.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오늘 땅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모르면요. 계시록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안다는 사람은 이걸 핵심을 알아야 돼. 아, 마귀가 먹었다. 마귀 집이다. 용의 집이다. 모스코바는. 사회주의는 용이 앞잡이다. 용이 보내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다. 우리나라 좌파가 뭐요? 이정희가 누구요? 이정희. 이정희 통진당의 국회의원이잖아. 이석기는 뭐 이석기? 이석기 몰라? 지금 잡혀갔잖아. 응. 국회를 본부를 삼고 큰 전쟁한다고 아주 권한을 갖고 하라고. 그래서 지가 권한받아 행무소 갔다고요. 왜? 전쟁 터지면은 한국의 전 발전소를 파괴시켜야 된다. 응? 그러면 전화국을 파괴시켜야 된다. 통신을 파괴시켜, 교통을 파괴, 그거를 했다는 게 백삼성 모여가지고요. 예, 전쟁이 나면은 우리는 남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남한 공산당 아니요. 북한 공산당 무슨 아니요. 남한 공산당 있다니까요. 이게 빨갱이 좌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상계 김진철 목사가 막 프랭카드를 딱 들고 와서 이 새끼 처형하라! 어떻게 이 새끼 이렇게 이 새끼를 처형하라! 통진당을 해산하라! 막 떠들고 다녀요. 그 사람들. 왜? 땅굴 조사하는, 남굴 사이에서. 남침 땅굴을 조사하는, 김진철 목사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가봤잖아요. 화성에. 그 땅 밑에서 좀, 북한산 호미, 무시 봉지 다 꺼내놨다, 이렇게. 그, 자기 교회 밑에 파니까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남침 땅굴이 수원을 지나서 벌써 대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땅 속으로 나오는 군대를 땅 위에서 못 잡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이 됐는데 어떻게 잡아? 그 전쟁 붙으면요, 남한이 넘어갔겠지. 하나님은 아니지. 유다는 내 눈동자를 지키지. 그래서 서울은 한 살도 못 서지. 10일 전쟁 나면요, 서울 바깥은 전쟁 납니다. 그래서 서울은 한 살도 못 사니까, 그래도 피난 갈 사람 갈지 모르지. 쭉적인 가야 되지. 그 다음 마지막 절에요. 내가 사도 요한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독수리는 바벨론 독수리요. 응? 우리는 동방 독수리. 미국도 독수리요. 남방 독수리. 그 독수리 세 마리가 싸워요. 그 동방 독수리 이겼어요. 이사 46장 11절에 동방 독수리가 바벨론을 이겨요. 새 천사의 부울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새 천사가 뭐요? 몇째 나팔이요? 몇째가 새 천사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리고 이 사건이 계시록이 처음에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새끼도요. 그래서 신명기, 모세가 쓴 신명기 28장 49절에 앞으로 율법을 안 지키면은 저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유대 사람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저 원방이면 소련에서 왔어요. 또 구약 때는 바벨론에 와서 구약 때 잡아갔고 70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 또 북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28장 그 예언이 여기서 계시록 8장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만 쳐봅시다.
60자입니다. 멍철아 용사들 멸공사사 이 사상 세계 통일하리로다. 진리가 없는 사상은 허수와 비 진리로 뭉쳐진 용사가 승리하리. 멸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이 사상 건세로 받은 자 이제부터 일어나 싸우리라. 세계 통일 꿈꾼 공산사상은 하루아침 멸망하리. 비겁한 음녀야 속지 말라. 미친 짓 하는 모양 가련하다. 죽을 줄 몰라 타협해 가련한 양 맘대로 끌고 가 죽이려 하는도다. 멸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이 사상 건세로 받은 자 이제부터 일어나 싸우리라. 세계 통일 꿈꾼 공산사상은 하루아침 멸망하리. 슬프다 아리엘 만나날란 호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거를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멸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이 사상 건세로 받은 자 이제부터 일어나 싸우리라. 세계 통일 꿈꾼 공산사상은 하루아침 멸망하리. 기쁘다 그날의 받을 왕권 우리가 받게 되어 승리로다. 우리는 승리하는 날 세계 평화 세계를 통일할 성도의 나라오리. 멸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이 사상 건세를 받은 자 이제부터 일어나 싸우리라. 세계 통일 꿈꾼 공산사상은 하루아침 멸망하리. 장수자 집사님 11조 성비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아주 옛날 옛적에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나라 건설을 작정하시고 쳐다담을 예수님같이 만드셨나이다. 완전하게 만들지 않고 신령치 못하게 만들어서 동물, 들의 짐승, 뱀에게 속아 넘어지게 만들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저주받고 율법을 땅에 묻어놓고 성령의 법으로 부활하셔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할례 언약 차돌로 와서 우리를 잘라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접붙여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 엄청난 십자가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율법을 이루신 십자가 비밀, 율법의 저주를 땅에 묻어놓고 예수님이 새 생명을 가지고 생명 자체로 부활해서 제8일 부활로 할례로 성취하여 온 세계로 나가서 유대인은 안 믿으니 버리고 동쪽 서쪽에서 2000년 동안 피로산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죽였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죽음으로 끝나고 이제는 사는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무조건 죄를 져도 예수님이 걸머지고 가셨으니 아버지께서 야곱의 집에 죄를 보지도 않고 폐역도 안 보고 죄도 안 보고 허물도 안 보고 무조건 새 언약으로 씻었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완성이 되었고 또 새일 창조로서 무조건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우리 속에 폐역이 꽉 찼지만은 여호와인을 초막절에 하루에 안개가 사라진 같이 싹 사라져서 죄와 상관없이 변화가 되어서 주님 공중올 때에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아멘 할렐루야로 만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싸우던 뱀과 알파와 오메가 역사로서 계시록 오메가 역사인데 이 뱀의 새끼들이 용의 새끼들이 일곱 머리 열 뿔로 최후로 발악하다가 아마겟돈에 잡혀서 불못에 가고 예수님 편에서 순교당하고 계시록 전한다고 핍박받고 힘들고 욕먹고 땀 흘린 사람들은 예수님 땅을 회복할 때에 보석집에서 왕권으로 자자손손이 세세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이까? 현재 보는 것은 그림자고 현재 보는 것은 꿈과 같으니 이 세상 꿈꾸지 말고 이 세상 소망은 꿈 같으니 우리는 새 시대를 꿈을 꾸고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속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박차버리고 새 시대를 향하여 돌진하는 남은 야곱들 첫 열매가 되게 오늘도 은혜 시대에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찔러 쪼개어서 나는 죽고 내 속에 말씀이 살아서 할렐루야 부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장수자 14년 11조 승비 바쳤습니다. 손길에 복 주시고 열매 많이 맺도록 열심을 주시고 열심히 전도해서 칭찬받는 초대가정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